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죄송합니다. 아, 순서지에는 제가 없어요. 아, 죄송해요. 아니요, 괜찮아요. 최승기 회장님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먼저 오늘 우리 한국 다선 본인협회 의정부 지회 개소를 의정부 45만 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아, 제가 자리를 하게 된 이유는 우리 더불어민주당 의정부 을 지역위원회가 매주 토요일 날 오전에 조찬 회의가 있어요. 네, 회의를 하고 일정 조율을 하다 보니까 우리 김희철 위원장님께서 여기를 꼭 가야 되는데 지금 지방 딴 데 가시기 위해서 서울을 지금 가시고 그래서 아, 의장님이 좀 다녀오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아유 그럼 알겠습니다. 그럼 다녀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작은 모임이지만 한 분 한 분은 정말 의정부에서 지금 소중한 분들이 이렇게 와 계셔요. 그리고 그동안에 큰 역할을 하신 분들이에요. 특히 내가 이제 좋아하는 우리 장수봉 전 부의장은 자네는 왜 왔어요? 그러더라고. 자네는 초대받아서 왔는데. 아유, 그래서, 아, 이렇게, 월회지만 그래도 많은 활동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 오늘 이제 출발을 하지만, 그래도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의정부의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라, 아, 우리 협회가 많이 발전하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또한, 우리 의회에서도, 우리 조금 아까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김정경 위원장님이 어떻게 보면 그 정말 요즘 각박한 세상에 또 늘상 찌푸러진 얼굴에 대한 우리 의회에서 정말 즐거움을 좀 주고 행복을 주고자 하는 그런 인성에 관련된 거 인문학에 관련된 얘기들을 많이 해줘요. 그거 알고 보니까 또 교수님 출신이라고. 근데 내가 그동안 의장이라 좀 까불고 맡겼는데 앞으로는 좀 이제 존중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고 또 아까 우리 정선희 의원님 이기혁이 같이 해주셨어요. 가장 중요한 건 우리 강은희 이사장님이 여기까지 내가 그랬는데 정말 우리 의정부시의 시설 모든 건물 시설을 관리하시는 거예요. 아 그런데 언제 또 문화활동을 하셨나 이렇게 했는데 초대받으신 거야 최승기 회장님의 인맥으로. 근데 살아가면서 이렇게 문학은 가까이서 좀 즐겨야 사람이 어떤 즐거움이나 또 대인관계의 원만함이나 이런 게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전문가는 전혀 아닌데 자꾸 그러한 좋은 말들을 많이 할 때 스스로의 마음이 착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뵈니까 얼굴이 다 편안하시고 이렇게 여유로움이 있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저는 많은 이렇게 좋은 모습을 가지고 갑니다. 하여튼 오늘 출발을 해서 의정부 지혜가 정말 날로날로 저는 이렇게 지혜로 거듭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